안녕하세요. 수림농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름을 이제 내년에 쓸 거름을 만들어 놓고요. 제가 그 속이 이제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또 과연 그 똥 속 안에 거름 속 안에 계란을 넣었었는데 과연 이게 삶아질까 하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뭐? 토요일 했어. 12일 날.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아니야, 맞아. 잘했지? 자, 했는데요. 한 3시간 정도가 지나서 꺼내보니까 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후에 또 파보니까요. 흰자가 살짝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추가로 몇 개를 더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 현재 5일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파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일을 하다 보니까 5일이 지났고요. 5일이 지난 오늘 한번 계란이 삶아졌는지 과연 자기가 많이 익었을까? 자, 저도 궁금합니다. 5일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됐을지 되게 궁금하고요. 이제 댓글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온도가 되게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온도가 제대로 몇 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보자. 뜨겁다 오늘 날씨. 어젠 춥더니. 70도? 70도? 그래도 그 정도 올라가겠지. 오늘 뜨거운데 날씨. 야, 오늘 날씨 되게 덥네. 어제하고는 틀리지. 아우, 아까운 똥 어디요? 뭐야? 야, 김나는 거 봐. 자기야, 이거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 자기야, 온도계 한번 잘 봐봐. 잘 보이게 해봐, 오늘은. 내가 보일 수가 없어. 똥 밟아야 돼. 줘. 어우, 뜨거워. 살짝 빼. 확 빼지 말고. 그리고 위에만 보여줘. 위에 몇 도인가. 야. 65도. 65도? 보여? 아우, 줘봐. 에이, 65도면, 에이, 흰자만 조금. 65도입니다, 65도. 흰자만 익었을 거야. 보이나? 꼬레만 떨어지지. 아우. 오호호호. 자, 빼봐. 자, 지금 거금 속 안 온도는요? 정확하게 65도고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65도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 테스트는 이제 온도계는 오늘로써 임무를 마치고 과연 거름 속에 계란이 익었는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안 익었다. 65도면 뭐 흰자나 좀 익었겠지. 아, 중국에서는 이거 계란 파른다며. 조심해. 오리알. 조심해. 아유, 그렇게 꼭 찍으면 어떡해요. 아, 손으로 해야지 이제. 이렇게. 야, 거름 아니. 뜨거? 아니, 뜨끈뜨끈해. 이거 있다. 하나, 세 개. 깨졌어? 아니지? 둘, 어우, 뜨거워. 야, 어딨어? 다른 거? 자기가 하나 깨가지고 버렸잖아. 야, 이게 두 개가 다요? 그럴걸? 아닐 것 같은데?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자기야, 여기다 손 대고 있으면 뜨거워. 자기가 날계란, 파괴시키냐고 자꾸 깨고, 그래서 몇 개 안 집어넣고, 세 개 넣었다가 하나 확인한다고. 어우, 이 정도로 뜨겁습니다. 아우, 저기는 65도가 더 되는 것 같아. 한번 잠깐만. 자, 아까는 겉에 살짝 들어갔잖아. 한번 여기 한번 해보자. 속에다 해야 되는 거네. 속에다.
어우, 손으로 파니까요. 손이 데일 정도로다가 거의 뜨거워, 진짜. 계란 이거 꺼내, 그럼. 한번, 온도. 아, 그거 꽂아놓고, 계란이야. 여기다 확인해봐, 빨리. 꽂아놓고. 자, 아, 온도가 이제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는요. 잠시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계란 그거 깨진 거 아니지? 지가 금 간 거지. 그러면, 어우, 터졌어, 익어서? 터져서 익었나? 안 익었어. 에이, 안 돌아가. 안 익었어. 흰자만 좀 익었다. 얘는? 어? 어, 얘는 좀 더 익었나 보다. 오! 얘는 좀 더 익었지? 돌아가, 돌아가. 아우, 똥냄새. 아우, 그만, 그만. 아우. 야, 돌아가. 여보, 그만 냄새 좀 풍기고. 야, 야, 자기야,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다 말어, 봐봐. 그럼 반숙? 반숙? 저 정도는 반숙이고, 얘는 흰자만 살짝 익었다. 어, 한 번. 오! 왜? 왜 까매, 거기? 야, 이거 병아리 데려다 마른 거 아뇨? 어디 봐. 그런가 보다. 저 안에서? 설마. 설마. 어! 아, 놀래키지 마. 어! 오! 이거, 그, 누구야? 그, 우리 왜? 이거 써! 저번에, 여보. 어, 어. 언젠가 우리 그 겨자 소스 있는 거 뭐지? 뭐? 양장피? 응. 뭐였어, 그거? 그거에서 야. 까만 계란 있었지? 어? 그 까만 계란 중국 요리에서 그거 이렇게 만드는 거? 아, 모르겠어. 그거는 병아리 같아. 어우. 얘는 잘 들어갔잖아. 아, 비위가 상하려고 그래요. 아우, 나 이거 먹는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과연 얘는 어떻게 됐을까? 얘도 그렇겠지 뭐. 속에 까만 거. 껍데기가 까져, 얘는. 야, 삶아줬어. 이거 그런 계란이요. 또 그런 계란 있잖아. 아닌가? 어. 자기야. 색깔은 어쨌거나 똥 색깔이 변했네. 자, 이거요. 거의 한 며칠만 더 놔두면 그냥 삶아질 것 같아요. 근데 계란 색깔 요상해. 노란자. 야. 노른자 색깔이 왜 이러냐? 노른자 색깔이 왜? 냄새는 어때? 똥냄새나? 어? 똥냄새. 똥냄새랑 똑같아. 자기야. 어쨌거나 있긴 익었는데, 나 똥, 노른자니까 저렇게 변했을 것 같아. 자기야. 몰랐다. 이 정도면 계란 삶아진 거지, 거의. 오늘 5일째니까 일주일 이상 되면? 반숙. 삶아진다. 그지? 아, 일주일이면. 아, 일주일 이상이면? 삶아질 것 같고요. 과연? 네. 진짜 똥, 이거 계란 묻은 속이 몇 도가 되길래 삶아지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버려. 아까는, 아우, 냄새. 저기다 버려. 어우. 아까는, 어? 온도계가 약간 걸음에 한 30cm 깊이밖에 안 들어갔잖아. 지금은 한 되게 깊숙이 박았어요.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안 올라가? 50도 몇 개. 이거 오르, 열어놔서 그런가 보다? 그지? 열어놔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몰라. 에이, 온도 50도 이렇게 안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거름을, 이제 미생물을 넣고 이제 발효를 시킬 때, 거름 속 안에 온도는 약 65도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한 30cm 깊이에서만 테스트를 한 거고, 그 더 이상 깊이에서는 저희가 이제 온도계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은 이제 넣은 지 한 5일이 지나면 거의 이틀이 지나면 안 익고 흰자만 약간 하얗게 변하고 그 다음에 5일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익고 노른자 색깔이 이렇게 되고요. 한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나면 계란이 완벽하게 삶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자, 그러면 이제 거름 속 온도와 이제 거름 속에서 과연 계란이 삶아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또 빨리 이제 마늘 심으러 가야 되니까
또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빨리 마쳐.